이번에는 지금 연애 중이지만 연애 중인 2024년도에 헤어질 수도 있다. 그건 이 띠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쁜 거잖아. 솔직히 이것도 아니 정리할 수도 있죠. 뭐 참고해서 나빠서 정리하는 건 좋지만 근데 내년에는 양띠가 이별수가 제일 많아. 양띠랑 토끼띠. 그러니까 양띠하고 토끼띠가 만났으면 안 됐지. 더 완전 이별이니까. 아 양띠하고 토끼띠는 무조건 이별한다? 내년에 제일 이별 많아. 수가 이별수가 제일 많지. 뭐 무조건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뭐 다 띠대로 되고 뭐 사주팔자대로 됐으면 뭐 다 잘 되고 다 못 되고 뭐 죽고 사는 게 다 되지만 팔자지만 고 띠들은 조심은 해야 돼. 특히 양띠가 말 조심 많이 해야 돼. 내가 양띠가? 양띠는 내년에 잘못하면 구설도 많고 나만의 오해도 많이 받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양띠들은 말을 조금 아껴야 그나마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지. 토끼띠는 몰라 서로 연인들끼리 금전거래를 안 해야 돼. 잘못하면 이 금전 때문에 깨져 토끼가. 오해가 산든지 돈을 빌려주면서 서로 간에 크게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토끼띠는 내년에 연인과 금전관계를 안 해야 이별수를 좀 막을 수가 있어. 솔직히 도와준다고 하다 뭐 하다가 이제 그게 화근이 되지. 그냥 토끼띠는 절대 내년에 금전을 연인한테 주지 마라. 아, 주지 마라? 원래 안 주는 게 좋은 거지. 주고 뒤통수 맞는 거보다 안 주고 그냥 뒤통수 맞는 게 나아. 이별할 가능성이 좀 많다는 많지. 거죠? 많지. 응. 그래서 양띠는 말 때문에 이별수가 많은 거고 내년에. 그리고 토끼띠는 금전 때문에 서로 이별이 많은 거야.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중년에 어쨌든 30대 40대 토끼들은 금전이 서로 잘못 왕래하고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피봐. 그 연인끼리 이제 그걸 조심해야지. 잘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